이번 시간 남녀 사주 각각 준비했거든요. 우선 사주부터 제공해 드릴게요. 남자 86년 3월 9일 여자 78년 12월 16일 우선 이 제가 제첫 번째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어, 이두 분이 결혼을 할수있을까 현재 교제 중입니다. 하나 <목소리> 둘 왜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부모의 덕이 없냐? 이 남자분은 이 사주를 보면은 나라에다 높밥을 먹는 그런 사주야. 이 남자가 나라에다 높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라고. 예를 들어서 뭐 군에서 말뚝 받고 있는다든지 그래지 되는데 이 사람은 끼가 끼는 많아. 기는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을 지금 보면 가슴이 찡하고 어 뭐라 그럴까 참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이사람이 굉장히 힘들었거든 힘들고 여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여자분은 나이는 같다 그래도 많이 차이죠 차이 지는데 외롭고 또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여, 연인이라 그러지만 누나 같이 성기고 자기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쏠렸단 말이야. 그래서 둘이는 뭐 궁합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건 아니야. 그냥 둘이 잘 갔다. 살수 있는 이런 사주는 있어. 응?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막 시끄러워? 주변이 이 사람 결혼 가지고 말하자면은 주위에서 그런다든지. 이집 부모들이 이 여자 쪽에서 시끄럽게 그러는 거죠. 한 고비는 지났거든. 그랬는데, 이 남자 쪽 주위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? 이 사람을 좋게 안 본다고 볼까? 등을 돌리는 격이다, 이래. 이사람은 좋아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격이다. 왜 그럴까? 남자 쪽에서. 남자 쪽에서. 어, 여자 쪽에서는 그래도 좀 반대를 했다가도 다시 이제, 둘이 연을 이제 맺는 것을 이제 승낙을 한 격인데, 둘이는 그랬는데, 이 남자 주변에서, 뭐, 자꾸 이 사람이 등을 돌린다, 이래. 뭔지는 모르겠지만, 주변 사람들이. 주변 사람들이 박군한테 갔다 박군이야? 자꾸 박군이라고 나와. <laughs> 네. 박군입니다. 어? 그, 박군과 한영이라는 두 가수분이신데, 이미 이제 4월에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, 이, 저기, 여 자꾸, 바꾼이라 자꾸, 그래서 지금 이름이, 막어 이상하다 지금 막 그러고서는 하는 건데, 갑자기 지금 할머니가 바꾼 그래? 그러면, 이 사람은 그러면 연예계란 말이야, 그치? 응? 네. 어? 연예계고 그러면, 왜, 여이 여자한테서 그러는 게 아니라, 남자 주변에서 막 등을 돌린다는 것은 팬클럽이 아닐까? 축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뭔가 이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마여 뭐 주위에서 등을 돌리지 않나 그래. 근데 축복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겠지. 이 사람이 여태껏 살아온 거이 세월을 생각한다고 보면은 굉장히 마여 뭐 박복하다랄까 불쌍하게 살아왔어. 이제는 내가 행복을 좀 누리고 내 가정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. 응? 행복해지면건 행복해지는데 지금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고 그래. 과연 결혼까지 갔다 이 사람들이 간다고 말은 갔다 그렇게 해주갈 수가 있을까? 응? 자꾸 인간의 마음이 흔들려지거든. 어, 흔들려지는데 모르겠어. 이렇게 여, 이 사람을 딸고 뭔가 불쌍하고 치근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팬들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, 어떠한, 뭐, 여, 자기의, 뭐, 속사정이 있으니까, 팬들한테 도 그래도, 뭐, 이렇게 양, 좋은 사람한테 가정을 꾸미게 됐다고, 어떠한 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, 그러질 않은 거 같아. 그러지 않은 거 같아. 그러면 이렇게, 이 사람한테 등들 많이 돌릴 사람이 없거든? 근데 왜 그럴까?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. 그치? 응? 그래서 잘 해결을 해야지 되겠지. 결혼 생활을 둘이 하는 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. 그리고 살면서 한 번의 고비는 있어. 여기에 이 박군이라는 사람이 한 번의 고비는 마흔 안살때 고비는 한번 있거든. 그러나 잘 이겨나가고 그러면 여기 이 여자분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. 응? 그렇기 때문에 둘이 인연은 들어왔어요. 본인의 인연은 들어오고, 자손의, 뭐, 궁도 들어왔고, 나이는 먹었지만, 그런데, 이제, 과연, 뭐, 내가 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, 여러, 이제, 팬들을 또, 또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, 이러잖아. 그럼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. 그리고, 이제, 여 이유는, 둘이 잘 살아주면, 그걸로 갔다 축복을 받는 것이고, 그런데, 어쨌든 간에, 너무나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고, 진짜 이어 치근하고, 불쌍하고, 생활력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.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, 비비를 언덕도 없었단 말이야. 응? 그래도 이 사람이 힘들어서 했을지에는 그래도 팬들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, 여지껏 이 사람을 지금 일어쓰지 않았나.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면 내가 그런, 팬들한테 약속이라는 것도 있고 나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뭐 둘이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뭐이 인연은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잘뭐 인연을 메꿔서 가정 이런 걸 꾸며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그래도 첫 출발에 결혼에 행진의첫 출발인데 너무 이 시끄럽게 주변에서 이러는 것도 안 좋잖아. 그면 러 사실상 그러면은 좋은 거는 없어. 그리고 이렇게 여 팬들이 아무리 세상에 저기 한다도 독불장건 없거든. 그래도 연예인들은 팬들이 있어서 팬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고 이래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힘을 잃지 않고 용기 가져가지고 잘 가정도 꾸미고 팬들도 돌리 등을 돌리신 분들도 다시. 나를 갖다가, 어, 한번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, 어쨌든 간에, 바꾼 가정 갖다, 이 어, 꾸미고, 새 가정, 뭐, 어, 만드는 것도 좋지만, 기왕이면 모든 게잘 이루어져갖고, 뭐, 어, 두 가지를 다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, 둘의 인연은 있으니까, 그탈에서 어, 뭐요 팬들이 둘이 뭐뭐 뭐 새기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하는 거는 아니에요. 어 그거는 아니고 뭐요 될수 있으면은 그래도 팬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지금 어떠한 인사가 있어야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는 어쨌든간에 잘 뭐요 이걸 마무리해갖고 둘이 그래도 요 좋은 웨딩 마차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청음 만신이었습니다